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 특성과 직무 현장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소개하는 제17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직무 현장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소개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6일 보조공학센터에서 제17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장애 특성과 직무 현장에 맞는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중심의 온 오프라인 행사로 열립니다. 오프라인 박람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열렸으며 온라인 박람회는 오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박람회 기간 보조공학센터에서는 장애 유형, 직무 환경을 분석해 설계된 8개 테마 전시관과 180종의 보조공학기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조공학기기를 통해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그리고 같이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행사를 주최한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책의 시작과 끝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듣고 깊이 고민하면서 그 눈높이에 맞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화이팅!